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브러쉬들을 다 씻어볼 거예요. 처음으로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씻어볼게요. 먼저 컵을 준비합니다. 모든 브러쉬의 물의 온도는 중용도입니다. 뜨거우면 물과 상할 수도 있고 차가우면 잘 안 씻겨요. 물을 담아주시고요. 샴푸를 준비합니다. 저는 따로 브러쉬 전용 세정제는 쓰지 않아요. 모이기 때문에 샴푸도 괜찮아요. 브러쉬는 피부에 닿는 거라 좋은 거 쓰려고 해요. 물을 풀어주시고요. 브러쉬를 준비합니다. 담궈서 풀어줄게요. 여기선 위로 물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이음새에 물이 닿으면 금방 브러쉬가 두동강 됩니다. 잘 헹궈주세요. 처음에는 풀린다는 느낌으로 헹구면서 브러쉬를 씻어줍니다. 너무 억지로 때를 빼지 말고 모 방향대로 씻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파운데이션 브러쉬들을 초벌 빨래하듯이 다 씻어줄게요. 샴푸물에 씻었던 브러쉬를 헹궈주시고요. 샴푸로 계속 씻으셔도 되고, 보통 촉촉한 제형이 묻은 브러쉬들은 인조모가 대부분이라 비누로 씻어주셔도 됩니다. 브러쉬 꼼꼼히 비누를 묻히고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 손으로 하셔도 좋아요. 모 방향대로 깨끗이만 씻기면 됩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안쪽 모에도 깊숙이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꼼꼼히 씻어주셔야 됩니다. 헹구면서 투명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줍니다. 다시 속을 확인하면 덜 씻겼어요. 이럴 땐 또 씻어야겠죠. 더 화장품이 잘 씻기라고 전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깨끗이 씻어줍니다. 클렌징 폼으로 브러쉬를 깨끗이 씻어줄게요. 브러쉬 속까지 씻으려면 브러쉬 뭉개지 마시고 손톱을 이용해서 빗어주듯이 씻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씻는 것만큼 헹구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헹궈주세요. 헹군 다음에 물기를 조금 짜주시고 모의 모양을 잡은 다음 돌려줄게요. 다른 파운데이션 브러쉬들도 똑같이 씻어보겠습니다. 비닐을 묻혀서 브러쉬 씻을 때 도구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오돌토돌한 무언가 있으면 쓰셔도 되고 이렇게 브러쉬 세척 도구들도 있어요. 가끔은 도구들을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도구는 손이죠. 브러쉬를 오래 쓰면 쓸수록 잘 안 씻깁니다. 녹은 때는 더 꼼꼼히 씻어줘야 돼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렇게 올려두었어요. 모가 바닥에 닿지 않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올려둡니다. 브러쉬에는 종류가 천연모, 인조모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운 건 천연모. 부드럽죠.
탄성이 느껴진다면 인조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연모와 인조모를 나눠두시는 게 좋아요. 씻는 제품이 조금 다르거든요. 나누셨다면 브러쉬를 씻을 때 전 가장 먼저 하는 게 스크류 브러쉬 불리기예요. 다들 이 부분 잘 안 씻으시죠? 그냥 쓰다가 버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더러운데. 스크류 브러쉬 씻는 방법은 먼저 중성세제를 준비해주세요. 물 샴푸도 괜찮아요. 그 다음 물을 받아 불려줍니다. 전 이렇게 해놓고 다른 브러쉬들을 세척해요. 다음은 파우더 브러쉬들. 똑같이 중성세제를 풀어서 물에 1차 인공을 할 거예요. 이제 와보니 제가 브러쉬 양부 멘붕 와서 생각이 없었는데, 파우더 브러쉬는 저 중성세제보다는 샴푸를 선호합니다. 제가 가진 큰 브러쉬류는 천연모들이 많거든요. 방법은 똑같아요. 물에 천천히 불리듯 씻어줍니다. 차례차례 연한 컬러를 쓴 브러쉬부터 진한 손으로 씻어요. 자, 이렇게 샴푸를 한 곳에 덜어두시고 찍었으면 좀 아낄 수 있어요. 브러쉬마다 짜면 많이 쓰더라고요. 방법은 모든 브러쉬 동일합니다. 모 방향대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브러쉬들 씻다 보면 약간 푸석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린스를 약간 묻혀서 마지막에 헹궈주시면 처음처럼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브러쉬 끝까지 비눗물이 남지 않게 씻어주세요. 다음은 포인트 브러쉬류 씻을 거예요. 똑같이 샴푸 풀고 물 온도 체크. 인조모들은 비누로 씻어줍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속까지 씻어주세요. 계속 씻어볼게요. 자, 이제 아까 담궈둔 스크류 브러쉬 씻을게요. 때가 좀 빠졌죠?
나머지는 비누로 손톱을 이용해서 긁으면서 씻어주세요. 때와 먼지가 다 빠지게요. 속 시원하게 씻겼습니다. 나머지도 씻을게요. 뒤에 브러쉬 부분도 씻어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때국물이 안 나올 때까지. 끝난 줄 아셨겠지만 립브러쉬가 남았습니다. 립브러쉬는 립 제품이 묻어있기 때문에 포인트 리무버로 먼저 씻어줄게요. 보이시죠? 빨간 립스틱들. 나머지도 똑같이 씻어주면 돼요. 브러쉬 세척이 끝났다면 말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벽에 브러쉬를 아랫방향으로 테이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러쉬 전용 거리에 걸어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눕혀서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모가 있는 부분은 바닥에 닿지 않게 말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랬던 브러쉬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개운하죠? 모든 브러쉬는 일주일, 못해도 2주일 주기로 씻어주세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이틀에서 3일 사이로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모두 깨끗한 브러쉬로 뽀송뽀송한 기분으로 메이크업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